정보 톡톡. 정보 톡톡의 이국재입니다. 혹시 컬러 푸드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빨간 토마토, 노란 호박, 녹색 채소, 검은 콩과 깨, 하얀 마늘과 양파 등 컬러 푸드는 말 그대로 다양한 색깔의 음식을 말하는데요. 레드, 그린, 옐로, 블랙, 화이트 등 크게 다섯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피토케미컬이라는 성분에 의해서 색과 영양소가 달라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피토케미컬이란 식물을 뜻하는 피토와 화학을 뜻하는 케미컬의 합성어로 식물에 함유된 성분을 말합니다. 자, 그럼 어떤 색깔이 무슨 효능을 가지는지 알아볼까요? 첫째, 빨간색 식품들입니다. 토마토, 사과, 딸기, 고추, 석류, 오미자, 수박, 파프리카, 복분자 등의 빨간색 채소와 과일들에는 심장의 기운을 돕는 성분들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유해산소와 독소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고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며 혈관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어서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둘째, 녹색 식품들입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오이, 녹차, 매실, 케일, 키위, 아보카도 등이 있고요. 녹색의 채소와 과일들은 교감신경계에 작용해서 신장과 간장의 기능을 도와주며 클로로필이라는 성분은 체내 중금속과 같이 유해한 물질을 흡착해서 체외로 배출해주는 디톡스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주어서 피로회복에 효과적이며 피를 만들어내고 세포를 재생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 노란색 식품들입니다. 오렌지, 옥수수, 망고, 파인애플, 유자, 바나나, 호박, 꿀 등이 있고요. 노란색의 채소와 과일에는 베타카로틴과 루테인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면역력이 강화되도록 도와주고 암의 예방에 탁월한 효능을 가집니다. 또한 모세혈관 벽을 강화시키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도록 도와주며 칼륨이 풍부해서 노폐물 배설과 이뇨작용에 도움을 줍니다. 다만 노란색 식품을 조리할 때는 식초 사용을 삼가하세요. 베타카로틴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검정색 식품들입니다. 검은 콩, 검은 깨, 흑미, 오골계, 우엉, 다시마 등이 있고요. 검정색의 안토시아닌은 항산화 능력을 증진시켜주고 면역력이 향상되도록 도와주며 노화의 방지에도 탁월한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줄여주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이나 암의 예방에 좋습니다. 다섯째, 흰색 식품들입니다. 마늘, 배, 양파, 감자, 무, 도라지, 인삼, 더덕, 굴 등이 있습니다. 흰색의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은 항암 효과와 체내의 산화 작용을 억제해줘서 체내 유해한 물질을 체외로 배출해주기 때문에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줍니다. 따라서 감기와 호흡기 질환 예방에 좋습니다. 그 외에도 7가지 색으로 구분할 경우에는 보라색과 주황색을 포함할 수 있는데요. 먼저 보라색 식품들은 우리 몸속에서 비타민C가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요. 주황색 식품들은 암, 동맥경화증, 관절염, 백내장 등과 같은 성인병을 예방해주면서 유해산소의 예방과 피부 건강 유지에 효능이 있습니다. 음식들이 갖고 있는 색깔에 따라서 이렇게 각각 다른 특성을 띠는데요. 그런데 이런 효능들을 각각 생각하면서 먹기란 상당히 어렵겠죠. 그러므로 평소에 다양한 색깔의 과일과 채소를 먹는다면 다양한 맛의 과일과 채소를 먹어서 입이 즐겁고 색깔마다 몸을 좋아지게 하는 고유의 특징들이 있으니 골고루 먹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정보톡톡 오늘은 색깔별 컬러푸드의 효능을 살펴봤습니다.